그 미드기 때문에 서포팅 미드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 케이틀린 아니요 이겨요 힘 케이틀린 아니어도 이겨요 갈리오 맹활약 이제 나옵니다 갈리오는 어차피 초반에 오리아라가 좀 잘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넘어갔죠 오리아라 좀 잘하기도 해요 딱 마프토 보면 알잖아요 아 나보다 잘하는구나 견적이 나오는데 오리아나 안 보이고요 집에 갔을지 C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거리 미니언은 한 번에 이렇게 다 먹어요 이런 거 못 먹죠 짜증나죠 미드 미아예요 알아서들 네 미드 미아한 거 다 알고 있겠죠 라인 수합을 했고 같은 편은 같은 편 그래도 판단이 되게 좋네요 빨리 포탑을 정리하자 블루라서 적극적으로 그냥 네.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적도 블루 레벨이 일단은 1레벨 차이가 나는데 아 원래는 정령 영상을 갔었는데 뭘 가야 될지 좀 헷갈리네요 히트시키기 좀 어렵긴 해요 그림 쌍둥이 그림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쌍둥이 그림자 한 번도 안 해봐서 쓰면 돼요 되게 쉬워요 위험하죠 궁 썼고 안무 궁까지 하지만 전사 아 방벽을 잽싸게 썼으면 아 이거 좀 아쉽다 네. 지금 되게 좋은 게 도발을 맞아서 먼저 한타가 되게 좋은 게 누누궁에 암무궁에 그러네 갈료궁까지 있거든요 그러네요 헤르메스로 가죠 첸이 또 만만치 않은데 우리 팀에 플래기가 있어서 그런가 저 만만치가 않네요 탑 그래도 탑을 밀었고 오판테온 미드 활약 뽕 잡았다 이거 잡아야 되는데 딜이 아 이거 평타를 쳐 아 못 안 쳤어 평타 안 쳤어 아. 동생이 평타 항상 치라고 했는데 평 큐 평 입 이렇게 그렇죠 박자가 있어야 돼요 네. 되는데 큐를 먼저 쓰고 W 썼어야 돼요 W 먼저 쓰면 안 돼요 Q를 먼저 쓰고 그다음 W 쓰고 평타 한 대 치고 그럼 또 Q가 돌아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힘드나? 아쉽네요. 이건 무리? 완전 무리했죠? 케이틀린 지금 되게 센데. 근데 갈리오가 성배가 패치가 혹시 좀 됐나요? 어. 저 뒤에 뭐 누구 있잖아요 지금 암무 있잖아요 암무 이제 궁이 없어서 궁 이제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은데 아닌가 저 대기하고 왜 대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거의 CC기 셔틀 싸워 접어 국회 신드에서 방벽 쓰고 방벽 써주고 아부모한테 그렇죠 그렇죠 뒤로 빠지고 이득 봤죠 미드린다 그러면서 판테온은 성장 중 좋아요 궁 5초 남았어요 전멸궁 돼요 전멸궁 형 전멸궁 뒤로 빠 오 케이틀린 무빙 만화가 없네요 잡히고 잡고 슬로우 아 까비까비 스트레스 아 스트레시 저 땡기는 거 네 끌어봤어요 한번 보여주고 싶었나 보네요 Q 집에 한번 가시는 게 네. 티보가 탑을 계속 미네요 이렇게 튀는 거죠 튈 땐 다음 헤르메스 신발 그렇죠 헤르메스 그니까 마방 관련된 것만 계속 가면 돼요. 돈 된다? 또 사요. 네, 사도 돼요, 그거. 안 돼요, 뭐, 나중에 룸방벽 가세요. 네, 룸방벽 가도 되고. 이러면 주문력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게.
정말 좋은 거죠. 예. 마치 AD가 방어력 올리면 공격력 올라간다.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운영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Q를 이거 맞추는 게 어려운데, 그거 아니더라도 궁만 정말 잘 깔아주면, 그리고 이렇게. 한 방에 푸시 되고요. 방벽 쓰고. 포탑이 워낙 앞서 있어서 상황이 되게 유리하네요, 지금. 글로벌 골드도 당연히 앞서 거고. 용가도 되고. 블루. 블루. 블루가 돼요. 블루가 그랬지만 블루가 있고 없고는 조화의 성배가 약간 좀 너프가 됐나요? 마법 회복이? 왜요? 조합에서 조화의 성배 있으면 블루 없어도 잘 버텼거든요. 마나가 엄청 딸리네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패치가 됐나요? 잘 모르시죠? 전 모르죠. 패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 원래 조금 너프됐잖아요. 저 재료템들이. 뭐냐 저거. 어? 흥 없어. 그냥 가, 들이대세요! 오리아나! 궁극기 맞고, 누누궁, 픽살! 아무무 뭐네요? 어? 오, 누누 좋았다. 누누가 시간 다 끌었다. 케이틀린 쪽으로, 위에. 케이틀린 쪽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네, 케이틀린 왔어요. 싸워, 이제 싸워야지. 에이! 싸워야죠, 형. 근데 아직 스킬이 쿨이라서. 아, 싸우면 안 되죠. 싸워야지. 아니, 스킬 쿨인데 왜 싸우려고 해? 아니, 케이틀린이 물렸잖아요. 이거 형이 싸웠으면 잡은 건데. 뭘로 잡은 스킬이 아무것도 없어. 아니, 형은 어차피 죽는 거였다니까요? 아니, 나 그냥 빠졌어야지, 바보야. 아니, 케이틀린 물렸는데 자기는 도망가고 케이틀린 죽게 나는 어떡해요. 나도 죽는데 케이트를 내가 어떻게 살려줘, 스킬이. 그러니까 안 결과적으로 다 둘 다 죽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난 살았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아이, 똥꼬지. 알겠습니다. 네. 이걸 할까요? 아니, 이거보다는 그냥. 룸방, 이걸 갈게요. 분단의 심장 가고, 룸방벽을. 그 상에서는 그냥 버렸어야 되는데. 궁이라도, 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비절도 좋죠.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판테온이 판통기한이 됐네요. 아, 너무 많이 끼고 막고 시작했다, 이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묶였다. 한타에서 슬슬. 케이틀린이 없는데, 지금. 아니, 그게 이제 아, 이거 파트너 안 되는데, 이러면. 아. 그래도 하나 잡. 케이틀린 왔네요. 케이틀린 와서. 아, 근데 앞에서 맞아줄게. 케이틀린 혼자 역부조.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계속 파밍하면서 좀 커야 되는데. 너무 난전을 상대가 유도를 하네. 상대가 잘하네요. 갈리오는 사실 로밍형 챔프도 아니고. 뭐 없어요. 그냥. 단단하게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기서 싸우든 말든 그냥. 그겠습니다. 왜냐면 저기서 싸워서 자꾸 죽는 것보다 좀 커서 템을 좀 보여드려야 돼. 템이 좀 잘 갖춰졌을 때. 역시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가였습니다. 아, 이거 힘들어졌네. 초반에 그렇게 좋았는데. 적당히 좀 해. 아, 억지기 날아가긴데요. 이거 다 죽었어요. 누누랑 지금 갈리오 남았는데. 갈리오는 우리 팀에 지금 관심이 없고. 티모는 지금 한타 참여 안 하고 오히려 백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뭐 큰일 나요. 지면 되지.
지금은 마법장작을 더? 어? 아 이거 890 읽어가자. 바텀 쪽 한타만 잘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잘 싸우기 너무 어려워요. 상대 각을 안 주네. 다 모르 이게 아 맞지 않는 사람들. 판테온이 약간 이런 게 딜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딜이 지금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리 묶어도 때릴 사람이 없어요. 판테온이 여기 좀 킬 나와야 되는데 동수 판테온이 킬 나왔는데 그런 생각. 판테온 아이템 잠깐 볼 수 있나요? 아 많이 부족하네요. 오 이거 왜? 일부 땡겨갔다. 잡을 수 있나? 오리아 나옵니다. 오리아 나옵니다! 그냥 궁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붙어서 저쪽에. 아, 뭐야. 제가 CC기한테 풀렸어. 이득 봤어요, 지금. 오리아 하나 잡아서. 아, 근데 상대가 스플릿 푸시가 너무 좋다. 탑이랑 미드, 아, 탑이랑 바텀. 티모랑 쉐니 계속 스플릿 푸시 하네요. 미드로 그냥 다 밀어버리면 되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쓰레쉬를 지금 몰라가지고 쓰레쉬한테 궁이 바로 끊겼어. 아 근데 클라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잡았다. 그렇지. 억제기 밀고. 아 근데 상대 투옥쟁인데 몰라. 그냥 가세요. 뭐 어차피 지금 가봐야 손해니까. 끝낼 생각으로 가야 돼 이거. 끝내지 못하지. 아, 끝낼 생각으로 못 끝내면은 손해. 오 우리 하나 미쳤네. 잡으면 다 잡으면 이런 게 왜 이렇게 세냐. 끝내야 돼. 못 끝내면 져요. 끝내야 돼. 끝내. 아 이거 아슬아슬한데. 아 형 죽으면 안 되는데. 끝났구나. 끝났구나. 아 이러면 손해죠. 투옥 제기 밀리기 때문에. 손해가 문제가 끝났는데 안 끝나나? 끝나진 않겠죠.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도 못 밀겠다. 정정상 갈까요? 잠깐만. 어비셔를 가야 되는데. 게임 좀 게임은 안 보이는 게임.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잡고. 좋아! 좋습니다. 상대 무리했어요. 그러면은 억제기 하나씩만 밀렸고 바텀 포탑이 없는 게 좀 그러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 그거 한번 보여드리죠 뭐 그러면. 윈병대 깔고 오! 빠르다! 엄청 빠르죠? 오 여기서 천진난만 오! 오 겁나네. 어 잠깐만 블루 예 천진난만한 모습 블루 아, 블루 이거, 아! 어? 야! 나 안 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런 장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윤명대! 아, 아이템. 오! 좋습니다. 네. 아이템 살 수 있네. 예. 있네요. 아까부터 네. 살 수 있었어요. 왔다 갔다 세 번이나 하는 동안에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 못 잡고 있었고 아까부터 살 수 있었는데 안 사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뭐 하지? 와! 명대 전진 난만하죠. 젊게 살고 계십니다. 두한 석생 있어요. 일단 맞고 저. 그렇죠? 아 근데 저 타이밍 이상한데 방태훈 타이밍? 하아! 어! 대박. 그렇죠! 넘어오기 전에 넘어오기 전에 넘어왔는데 너도 그냥 잡는 거야 그냥 티모 잡는 거야! 안돼 물렸어 아! 케이트리 살려 못 살려요 난 살아 살죠. 오? 체력이 갑자기 쳤어요? 민병대는 한 번에 차요.
체력이? 예. 오. 바로 뛰어나갈 수 있어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방벽, 방벽. 도발. 큐큐큐큐큐큐큐! 아, 뭐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뭐! 일단, 일단, 일단. 어, 이렐리아 너무 잘 컸다. 저거, 아이템 저거밖에 없는데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렐리아 원래 그렇더라고요. 아, 씨. 솔킬을 따도 힘들더라고. 개사기. 이런 건 그냥, 이, 개팅 주죠? 아, 잘 먹어야지.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자, 이럴 때 보세요. 자, 케이틀린한테 방벽을 줍니다. 챔피언이 안 때리면 안 올라가나? 잘 몰라요. 아직 체력을 봐야 되는데. 올라가네,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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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다고 하죠, 우리. 올라갔다고 합시다. 네. 네. CS 94개, 24분이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한테 희망이 있어요. 판테온 궁극기랑 듀란드 속상이랑 암호 궁극기랑 잘 연계되면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거기다 누누군까지 빵빵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누누군 지금 케이틀린 살리는데 좀 써줘야 되는데. 어어, 오른쪽 온다. 아래는 판테온이 막고 있고. 아, 붕대 이상하게 써가지고. 붕대 안 써도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아, 여기서 끝났네요. 여러분!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 여러분,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그렇죠. RP 충전하시면. 예. 아이패드 미니가 내 손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번 드립니다. IP, 네. IP를 그냥 충전하지 마시고요. 해피머니 네. 상품권으로 충전하시면. 네, 거기다가 지금 G마켓에서 7% 할인을 판매하고 있다니까. 네, 자동 응모돼요. 네. 그거를 좀, 예, 네,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 네, 그게 사실은 오늘 키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할인 상품을 살 때는 항상 해피머니로 구입을 하자. 뭐, 요런 얘기죠. 경기는 뭐 아직 해볼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불 쓰세요. 저만 쓰고, 저만 쓰고, 그, 저만 쓰고! 그렇지! 뭐가 그렇지, 뭐가 뭐 그렇지, 바로 그렇지. 저만도 못 쓰고. 분명히 내가 저만 쓰라고 했는데. 거기서 구면서 스틱이 빠지는 걸 나이스! 구면서 나이스! 나이스! 그럼 그렇게 하시던가. 아, 왜 이상해, 봐. 그럼 그렇게 하시던가. 와. 이상하면 치과 가시던가. 와, 방송을 이상해. 이상하면 치과 가시던가. 아. 이기는데요? 이기는데요? 어떻게? 이겼잖아요, 안탈은. 야, 어비셜이 나왔고. 어비셜 나왔으면 이제 뭐 거의 더 나가겠네요.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럼 막았다는 데에서 의의를 둬야겠죠? 난 빠르다는 거예요, 의의를 둘게요, 그냥. 그렇죠. 우사인 볼트도 울고갈. 그렇죠. 이블린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것 같네요. 아, 이블린이 그러면 스킬을 쓰고 이 정의로운 돌풍 길을 민병대 싣고 달려가면 진짜 빠르겠네요. 그럼요. 히카림도 장관이죠. 어. 예전에 뉴메타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우사인 볼트 조합. 불러 먹어야 되는데. 글쎄요. 불러 먹으면 배달이긴 한데. 파테온이 궁이 있죠? 오, 있네요. 빨리 먹고, 빨리. 빨리 먹을 수가 없어. W 막 쓰고, 막 쓰세요. 어차피 불러 먹으면 만화 다 차는데. 어, 미드, 싸우는데요? 싸우는데요? 중요한 한테 와요!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어, 이기고 있어! 한 방이야! 어, 근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길 수 있어. 캐틀이 살았어, 캐틀이 살았어. 지키면 돼, 여기 지켜주면 돼. 지켜주면 돼, 쳐봐, 쳐봐! 쳐봐! 그렇지! 잡고 하나 더! 기적, 기적, 기적! 그렇지! 전면, 전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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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판지 죽었어. 아. 아. 그냥? 그냥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라 미드 가서 억지 기믹이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포탑 없는데? 못 가네요. 본진이 털리네요. 본진 눈도 나오는데 안무랑. 근데 희망이 있네요. 한타에서 계속 후반으로 갈수록 희망이 보이네요. 듀란드 색상도 없었는데.
자 이제 갈리오 때문에 한타가 그림 같은 한타가 벌어지는 기적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갈리오가 그런 챔프예요. 여러분. 레벨이 올라가고 있죠. 레벨이 이제 16레벨이 돼야 돼요. 이제 멀었네요. 16레벨이 되면 미친 애들끼리 붙어요. 16레벨이 되면 달라집니다. 언제 먹는 거야? 진짜 도와주지. 여러분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블루먹기에 좀 빡세다는 거. 근데 체력은 안 달아요. 느려서 그렇지. 혼자서 블루먹기 진짜 빡센 게 럭스잖아요. 럭스. 럭스보다 더 빡센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근데 럭스는 막 하다가 죽지 않나요? 아니요. 안 죽어요? 먹으면 되지 뭐. 아무튼 체력은 요만큼밖에 안 깎였어요. 근데 오래 걸린다는 거. 오래 걸린다는 거. 난 이게 제일 재밌다는 거. 템. 1,000원 있는데. 뭐 눈방벽이라도 가세요. 뭐 안 되면. 그러도 가세요. 네, 그러도 가세요 일단. 팀을 위한 어떤 희생. 난 이게 제일 재밌다는 거. 자, 궁 돌아서 빵점 궁 있고 지금 싸워야 돼. 그냥 굿샷 전면광. 안 돼. 아 늦었어요. 아무리 궁과 합기 들어갔다면. 아 이거는 싸운 거 자체가 잘못됐네. 근데 안 싸울 수가 없어서 상대가 이니시에이팅 권한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챔프라는 거. 네.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여러분들 IP 충전하세요. 오늘 각이 좀 잘못됐네요. 초반은 좋았는데 퍼블 따고 우리 하나 이렐리아가 너무 잘하네요. 이렐리아가 너무 잘했고, 아, 여러분, 이렐리아 사실 아는 거예요? 오리아나 이렐리아. 얼마나 좋은 챔피언입니까? 갈려도 되게 좋아요. 갈려도 좋고, 다 좋습니다. LOL 챔프 중에서 버릴 만한 챔프가 없어요. 최근에 바이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버렸던 바이가. 언젠가 다시, 어제도 사실 갈려 나왔잖아요. 졌잖아. 그, 롤로아에서 당군이 바이 재조명된다고. 맥에 했었잖아요, 제가. 재조명 됐잖아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던진 거잖아. 아, 밑도 끝. 밑은 있었어요. 끝이 없었지. 밑에는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아니, 이유는 모르겠고, 아무튼 된다. 저 원래 다 그런 식이에요. 던지고 보는 거지. 근데 됐어. 그럼요. 제대로 됐어요. 바이, 우리 편에서 만나면 안 돼요. 근데. 브론즈에서는 바이 하지 마세요. 바이가 센데 어려워요. 바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최근에 나온 챔프는 다 어려워요. 네. 스레쉬도 그렇고. 그래서 천상계에서는 바위가 꿀일지 몰라도 밑바닥에서는 바위 안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안 하는 건데 진짜오 하세요. 진짜오. 진짜오가 진짜 좋아요. 네, 진짜오가 쉽고 세고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갈리오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예예.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은. 네. 마방만 가면 주문력이 올라간다. 사기예요. 그렇죠. 잘 죽질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아, 그니까 7대 쎘나? 아, 물론 죽지 않는 건 없어. 영원한 것이라는 건 없죠. 하지만, 그렇죠. 원래는 14대 쎄하는 거였어요. 갈리오니까 그러니까 7대 쎄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패시브, 마법 장면 뭐예요? AP 카운터예요. 확실한 거는 AP 카운터인데, 오리아나가, 아까 이제 만났던 오리아나가 평타 견제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챔프라도, 손가락 앞에서는 뭐 없죠. 그렇죠. 별수 없어. 내가 초대를 잘못해서 플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쪽이 너무 잘한 애들이 나왔어. 아무튼 좋은 거란 좋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갈리오 실제로 랭겜에서 승률이 거의 한 60%. 자 한번 볼까요? 제발 그러기를. 시즌2? 네, 시즌2 때 갈리오가 있어요? 네. 58.3% 좋네요. 네. 이거 진짜 하다가 쭉쭉 올라가다가 재미가 없어서 승률이 나쁘지 않네요. 다들 근데 올라갈수록 왜 낮아지지? 소라카 역시 소라카 왜 미드 소라카 63.7% 해줘. 미드 소라카
근데 왜 난 미드 소나카를 못하게 하냐고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못하시죠? 시즌3에서는 할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미드 소나카를 픽을 하는 순간 미드 갈게요 그러면 애들이 다 트롤 픽을 해요. 특히나 이제는 시즌3 바뀌면서 다찌가 페널티가 점수 페널티가 생겼나요? 시즌3도 하셨어요 미드 소나카? 안 했어요. 한 판도 안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다 트롤 픽을 한다니까. 검색하라 하면 되지 뭐. 내 거 한번 보라고. 애들 검색 안 해요. 그냥 트롤 픽해요. 무조건. 무조건 트롤 픽을 합니다. 흑역사네요. 여기서 내가 1300대에서 그냥 쫙 우연패. 흑역사. 롤마켓에서 한번 흥해서 네. 건드렸다가 잘못 건디. 그래서 자, 브론즈로 내려가서 정말 거기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브론즈. 재밌는 동네예요. 브론즈 3단계, 2단계 그럼요. 진짜 재밌어. 얼마 재밌는데? 네, 재밌어요.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